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은총의 칠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세례성사, 두 번째 성체성사, 그리고 세 번째 견진성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수녀님, 저는 견진성사를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때도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견진성사를 받았는데요. 교리 공부 시간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거 하나만 기억나요. 네, 뭐가요? 견진성사는 네. 성당에서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이다라고 네. 인정을 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네. 성인으로서 이 성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네. 예, 다른 교리는 기억이 안 나고 딱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럼 견진이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좀 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견자는 굳을 견자예요. 그다음에 진자는 떨칠진. 그래서 뭔가 굳어지고 떨치는,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견진성사는 이제 신자로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세어지고 네. 그다음에 신자로서 증거의 삶을 막 떨치면서 사는 그럴 힘을 부여받는 성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보여지는 것이 성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주님의 은총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예식에서 그게 드러나고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견진성사 순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견진성사를 주시는, 집전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아, 견진성사 때는 꼭 주교님이 오십니다. 맞아요. 네, 주교님이 집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주교님께서 안수를 주셔요. 안수를 한다는 거는 어떤 권리와 능력과 자격을 수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안수를 하신 다음에 크리스마 성유로 이렇게 도유를 해주시죠. 네.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사명을 당신에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진을 받으면 사실은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로 훨씬 더 성장하도록 성령을 청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굳세어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맺으면서 살도록 이제 견진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수녀님, 네. 이렇게 성소의 부름을 받으시고 네. 수도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견진성사까지는 꼭 받으셔야 된다고 네.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이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견진성사는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제 입문성사라고 해서요. 네.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또 견진까지 받아서 신앙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네. 성체성사로 양육되면서 봉사와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하거든요. 네. 주님의 말씀도 선포하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생활로 불륨 받으신 분들은 세례성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살기로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자로서도 성숙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네. 견진까지 다 받으신 후에 이제 수도생활로 입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세례와 주님의 네. 자녀로서 은총을 주시는 태어나는. 세례와 그다음에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성체성사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 네. 예,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면서 사는 그 성령을 주시는 견진까지 입문성사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품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품성사는 굉장히 특별한 성사잖아요, 수녀님. 네.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